2016년 12월 27일 애터미는 중국 옌타이시와의 투자 조인식을 개최하며 중국 진출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애터미는 옌타이시에 중국 본사를 두고 친환경, 건강 바이오와 관련된 최고 수준의 생산 공장을 건설, 직소 유통을 통해 중국 전역의 유통망을 구축해 산둥반도 내 최고의 직소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인데요. 이제 애터미 제품을 중국에서도 만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죠? 애터미 종합 카탈로그가 리뉴얼됐습니다. 기존 80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분량이 늘어나면서 자세한 제품 정보는 물론 건강 정보까지 추가되어 교육 자료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데요. 새롭게 출시된 애터미 종합 카탈로그는 애터미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애터미 헤어드라이기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친환경 BLDC 모터를 사용해 미세 유해 물질의 발생을 차단하고 미열 없는 냉풍으로 모발 손상은 줄이면서 강력한 바람으로 신속한 모발 건조가 가능하다고 하니 애터미 헤어드라이기만 있으면 아침 출근 시간도 여유로울 수 있겠네요. 애터미 식품 중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 중 하나가 바로 강고등어인데요. 애터미 고등어 납품업체인 바다마을이 작년 한 해 동안 애터미에 고등어 1,000톤, 약 90억 원가량을 납품해 2016 애터미 우수협력업체에 선정됐습니다. 맛과 영양이 풍부하다는 노르웨이산 가을 고등어만을 취급하고 있는 바다마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해썹인증을 취득해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체계를 갖추며 보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애터미와 바다마을의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2017년 1월 16일 쇼핑몰 오픈과 동시에 정식으로 애터미 멕시코 법인이 오픈했습니다. 지난 1월 14일에는 애터미 멕시코 법인의 2017년 첫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멕시코 현지는 물론 미국, 한국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멕시코 법인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남미 시장의 교두보가 될 멕시코 법인의 활약,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릴게요. 2017년 1월 19일부로 말레이시아 법인센터 하포 배송이 실시됐습니다. 보다 편리하게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회원님들의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요즘, 애터미를 통해 성공적인 부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지난 1월 17일 화요일 저녁 제1회 서울 야간 부업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도 부담 없는 시간인 평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번 애터미 야간 부업가 세미나에는 약 2천여 명의 사람이 찾아와 부업으로서 애터미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야간 부업가 세미나가 애터미의 새로운 성공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성공을 위한 절대 시스템,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 7번째 지역이 서울 양재 더케이 호텔에서 2017년 2월에 오픈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애터미의 비전을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2월 27일 월요일에는 2017년의 첫 센터장 워크숍이 진행된다고 하니 센터장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청권에서 진행되었던 지역 세미나가 2017년부터는 천안 원데이 세미나로 통합되어 운영되며 대전에서는 새로운 부업가 세미나로 운영된다고 하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월에는 징코앤 나토와 해모인 키즈, 그리고 그린 프로폴리스 세 가지 건강기능식품이 론칭될 예정이며 식품으로는 교자만두 신제품이 회원님들을 찾아갈 계획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바랍니다.